지금 뭐 하는 거야? 잠도 안 주무시고? 아, 잠이 안 와? 어? 아, 자기는 왜 저거 먹고 안 자고 일어났어? 이상하게 잠이 안 오네. 머리도 저기고. 아니, 막 맨날 잠 아침에 6시쯤 잠 깨웠다고 난리 치고 잠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. 아우, 나는 여기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잠이 안 와. 나는 여기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잠이 안 와. 심장이 조금 두근거리거나 입이 좀 말라. 그래서 물을 자주 먹게 되고 입이 마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장실을 좀 자주 가게 되고 밤에 잠이 조금 줄 수 있어요. 예민하시기 때문에. 어떡해. 한밤중에 운동을 하는 사람 보니까 그냥 저 심장이 벌렁벌렁해. 그것도 매력 있는 사람이라 이제 해. 심장이 벌렁벌렁해지. 뭘 자기가 뭘. 무슨 참 나 참. 내 나이에 이 사람 막 이렇게 저거 뭐고 힘이 강하고 이 사람 막 힘이 남아도 사람 누가 있어 있어. 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. 아니,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. 아, 이 사람 참. 그 남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시작을 했어. 쑥 빠져나가고 있어, 저는. 어떡하면 좋아. 아버님 또 몰래 약 드시네. 큰일 났다, 큰일 났어. 우리 아버님 가뜩이나 마르셨는데 그냥 아우, 이제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겠어. 아버님은 효과 만점이겠다 진짜. 운동에다가 다이어트 약에다 막 난리가 났어. 희한하네. 왜 이렇게 엄마. 어? 눈치 채신 것 같아. 확인하시네. 야, 승현아. 어? 약이 하루에 3번 먹으면 한 달치가 90봉지 돼야 되잖아. 응? 그렇죠. 약이 이상해. 안 맞아. 뭐 빠뜨릴 리가 있겠어요, 약을. 엄마가 저기 뭐야. 가끔씩 낮에 아버님 드시다가 안절부절 깜빡깜빡 하신 거 아니에요? 다 드시고서? 내가 그래서 잊어버릴까 봐 숫자를 적어놨거든? 근데도 이상하게 개수가 안 맞아. 숫자를 적어놨으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, 그렇죠? 건망증이 있는 거 아니야? 그걸 드신 게 왜 틀릴까 봐. 엄마 드시고서 기억을 못하는 거겠지. 야, 너는 깨끗이 씻은 손으로 그 냄새 나는 거 들고 오냐? 너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봐라. 아우, 그 손 다시 씻어야 되잖아. 냄새 나는 거 들고 나오니까. 맨날 거기다 놔둬야지. 다 안 먹어요? 아우, 너 어떻게 니네 아빠랑 똑같냐? 아, 밥 먹어요, 형님. 그러면 니네 집 가야지. 오지 말고 밥 타러 가려면. 어떻게.